같이 해볼게요. 아, 너무 좋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도 포천의 유식물원 캠핑장에 왔어요. 오늘은 지난번이랑 좀 다른 곳에 텐트를 설치하려고 왔는데 오늘 평일인데도 이미 다른 캠퍼분들이 부지런히 오셔서 좋은 자리에 다 설치를 하셨더라고요. 다음엔 더 일찍 와야 되겠어요. 오늘도 제 폴라리스 텐트 가지고 왔고요. 그럼 오늘도 설치해 볼게요.
여러분, 드디어 설치를 다 마쳤어요. 오늘도 역시나 사과즙을 주셔서 시원하게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달고 맛있다. 오늘 선택한 사이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앞에 바로 나무가 보이고 하늘도 파랗게 뻥 뚫려 있어서 너무너무 시원해요. 아, 너무 좋다. 제가 지난번 캠핑 때 등유난로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A텐트에는 이 등유난로가 사이즈가 커서 그 적합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은 그냥 핫팩 넣고 백패킹 할 때처럼 잠을 잤었는데 오늘은 여기 넣어놓은 등유를 다 태워야 될 것 같아요. 보통은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는 이 난로를 사용하고 넣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미 안에 등유를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다 태우고 자야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낮에는 좀 더웠는데 저녁 때 되니까 바람이 불면서 좀 선선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새벽에는 좀 추울 것 같아서 오늘까지 난로를 키도록 할게요. 일단 꺼내만 놓고 이따 저녁에 자기 전에만 켜주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등유가 절반 정도 차있는 상태거든요. 자, 아침 전에는 꺼질 것 같아요.
짠. 너무 맛있어. 짠! 너무 맛있어. 아, 뜨거워. 와. 와, 진짜 맛있다. 와. 너무 맛있어. 와.
저는 저녁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불멍도 너무 잘했어요. 이제 편안하게 꿈나라로 가볼게요. 내일 아침에 만나요.
여러분, 저는 오늘도 철수를 마쳤어요. 하면 할수록 캠핑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고요. 이렇게 공기 좋고 새소리가 들리는 이런 공간에서 이 여유로움이 너무너무 힐링이 돼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